자, 이렇게 오이가 잘 유인돼서 올라가고 있는데, 네, 이렇게 잘 열리고 있죠.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잘 열리고 있어요. 열리고 있는데 유독 요 끝에만 위에가 힘이 없어서, 네, 이렇게 열리긴 했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래를 보니까 아래도 이렇게 열리다가, 네,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봤더니, 아, 여기 지금 옆으로 나간, 예, 요 겨순을 제거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가 더 지금 양분이 지금 더 많이 지금 간것 같아요. 그래서 위쪽으로는 위험물이 잘안 나가지고, 얘가 지금 위에 열린, 예, 오이가 잘안 자랍니다. 그래서 이걸 잘라줘 버려야 될것 같아요. 밑에가 좋긴 한데 지금 이쪽으로 양분이 다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쪽으로 일단 줄기, 원줄기 쪽으로 가야 되니까, 원줄기 보시면 여기, 예, 오이가 열렸는데 별 힘이 없어요 지금. 예, 금방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얘도 그렇고. 그래서 밑에 있는 겨순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. 제거하시면 품도 잘 되고 통풍이 잘 되죠 일단. 그다음에 양분이 이제 위로 가기 때문에, 이 보세요, 밑에 게 엄청 지금 튼실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